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내년 이맘때만 되면 매미 울음소리 때문에 소음공해가 진짜 심각하잖아. 근데 얘네가 그냥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까지 추는 거 알고 있었어? 그것도 무려 학벌들만 춘다는 토월킹을 말이야. 알고 보니 매미가 토월킹을 추는 것도 다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일단 내가 앞에서 학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토월킹을 추는 매미는 오직 수컷 매미뿐이야. 매미들은 애벌레 시절 무려 7년 정도를 땅속에만 갇혀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후에는 겨우 한 달밖에 못 사는 거 알지? 아니 평생을 솔로로 살았는데 연애 한번 못해보고 죽을 순 없잖아. 그러니까 다들 번식 좀 해보겠다고 애타게 짝을 찾아서 울어대기 시작한 거야.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컷 매미는 발성기관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고 대신 수컷 매미들이 열심히 울어서 암컷을 유혹하지. 아니 근데 토월킹을 왜 추냐고? 수컷 매미가 울음소리를 낼 때 날개 밑에 있는 진동막이라는 얇은 막을 이용하거든. 진동막 안에는 갈빗대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을 휘었다 폈다 하면서 그 진동 소리를 내는 거야. 근데 진동막이 휠 때 발생하는 압력은 소류탄이 1m 거리에서 터질 때만큼이나 강력하단 말이지. 그러니 이렇게 강력한 진동을 발생시키려면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힘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몸에 힘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면 엄청난 힘에 따라 몸이 막 이리저리 떨리게 되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트월킹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매미 소리가 들리면 시끄럽다고 짜증내지 말고 다 같이 신나게 트월